있는데 피해자한테 그 표정 보이는 거죠. 누가 먼저 쪽이었어요. 저는 제가 봤을 때 그게 제가 먼저 좋아했구나. 핵심적인 거는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 이런 판결을 내리는 사람들의 삶의 현실이 너무 이 새롭게 벌어지고 있는, 그리고 이걸 많이 경험하고 있는 특히 여성들의 삶의 현실하고 전혀 맞닿아 있지 않아요. 내 문제가 아닌 거죠. 내 경험이 아니고. 그런 거죠. 니들이 그런 짧은 걸 언제 보면 될 거냐. 니들이 그렇게 야하게 입었잖아. 그래서 우리가 본 거지. 이제 하다 나를 그렇게 몰아가는구나. 가장 많은 사례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게 가해자한테 너 왜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했니?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왜 피해자가 그렇게 행동했어? 예를 들면은 뭐 왜 그렇게 짧은 치마를 입었어? 뭐 왜 밤 시간에 나갔어? 왜 술을 마셨어? 지금 판결들 여러 가지 조금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판결들을 보면 피해자를 탓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판결에 대해서 좀 비판의 목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10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해서 2심 재판부가 형량을 대폭 감형해준 걸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우선 피해 아동이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과 10살 초등학생이 보인 저항의 정도가 약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그런 행동을 할 거라고 사실은 예상을 못해요. 예상 못하죠. 특히 어린 나이일수록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바로 직전까지도 예측을 못하는, 갑자기 이 아이로서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진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런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이 아이가 어떤 저항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아직 이 아이는 판단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이건 저항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얼어버리는 거예요. 감자탕집에서 여성이 고기를 상대방 접시에 덜어준 행위가 성관계에 대한 동의로 오해할 수 있다며 성폭행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일명 감자탕 판결. 취객이 여성 택시기사의 가슴을 만진 사건을 두고 사회 경험이 풍부한 60대 여성은 성적 수치심이 크지 않았을 거라는 납득할 수 없는 판시. 여성이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맺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자신의 가치관을 재판 중에 공공연하게 피력한 판사도 있었습니다. 권인숙 의원은 평소 여성에 대한 재판부의 생각이 판결을 좌우하는 열쇠라고 말합니다. 성범죄 양형은 일단은 이게 뭐 몇 년을 주느냐 안 주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가장 핵심은 그 사건이 그 문제가 있다, 죄가 있다라고 판사가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 이런 판결을 내리는 사람들의 삶의 현실이 너무 이 새롭게 벌어지고 있는, 그리고 이걸 많이 경험하고 있는 특히 여성들의 삶의 현실하고 전혀 맞닿아 있지 않아요. 내 문제가 아닌 거죠. 내 경험이 아니고 이것을 접목하는 노력들이 정말 이제까지 많이 부족했다라는 것에 대한 이제 반성이 저는 가장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범죄 판결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면서 재판을 모니터링하는 활동가와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제작진은 이러한 움직임을 주도했던 활동가 일명 마녀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수없이 많은 성범죄 재판들을 모니터링하고 피해자들을 도와주면서 현 사법부의 문제점을 절실히 느꼈다고 합니다. 네, 선거 때 소상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해요. 마녀는 구하라 씨의 재판이 열리는 동안에도 방청석을 지켰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최 씨가 동의를 구하지 않고 구 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의 이유들 중에는 구하라 씨가 최 씨에게 먼저 사귀자고 한 점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피해자한테 그 탓을 돌리는 거죠. 네가 먼저 쪽이었어요. 저는 제가 봤을 때 그게 내가 먼저 좋아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한테 뭐 어차피 연애 사이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뭐 너도 뭐 이런 행위가 뭐가 문제겠어에 대한 거죠. 제가 볼 때
당시 판사가 둘의 사생활에 담긴 문제의 동영상을 기자들도 함께 있던 법정에서 확인하자고 말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과연 그때 그 부분이 확인을 반드시 해야만 했던 부분인가? 아니면 다른 식으로도 접근이 가능했던 부분이었나?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고민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던 재판임을 감안한다면 성범죄에 있어 피해자에 대한 배려와 성인지 감수성이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보여준 재판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성범죄 전담 재판부의 구성원들이 돼버리니까 문제라는 거죠. 뭐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고 어쩌고저쩌고 해가면서 그냥 네, 다 깎아줍니다. 재량으로 법정형보다 더 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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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깎아서 결국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까지 이렇게 왔어요. 사실은 법적인 평가라는 건 가장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 사회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평가인 거잖아요. 그런 평가 체계에서 그 사람은 잘못한 게 없고 네가 잘못했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면은 과연 이런 불필요한 자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런 공식적인 체계에서 네가 잘못했다는 얘기를 듣는 셈인데 이거는 이런 2차 가해가 저는 더 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는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BD수첩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그런 것들이 가해자 위주로 많이 되거나 못했어요. 잠깐만요. 제가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다 정도로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진짜 법원 앞에서 목매고 죽을까 생각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잘 받으려면 정말 순수하고 너무 맑은 사람이어야만 돼요. 제가 사건 되기 전까지는 뉴스에 나오는 것도 보면서 저도 같이 손가락을 찍을 했어요. 왜 사건 당시에 그 신고를 하지 않았을까? 아니 왜 저렇게까지 상황이 되도록 방관했을까? 그랬는데 제가 겪어보니까 제가 다 한 번 더 다 밝아 벗겨지는 느낌. 오른쪽 가슴을 만졌어요, 왼쪽 가슴을 만졌어요. 터치를 했어요, 주물렀어요, 몇 회를 했어요. 저는 이제 이런 추행 정도였는데 이제 성폭행 당하신 분들과 그 피해자분들 그러더라고요. 진짜 디테일하게. 삽입은 했어요, 안 했어요. 뭐 어느 정도까지 그 사람이 뭐 흥분을 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저는 앞으로 신고를 못할 것 같아요. 무슨 일 생겨도 신고하고 수사기관에다가 얘 벌에 얘 벌해달라고 요청하면 그러면 폭행이 되고 무고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 그 다시는 신고하지 않아야지. 법정에선 성범죄 피해자들은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봐줄 판사님을 말입니다. 재판부가 사실 옳고 그름을 가리고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엄청난 권한을 부여받았잖아요. 성폭력이 안 일어나야 되겠지만 만약에 피해를 입는다고 하더라도 국가를 믿고 고소를 하고 그리고 그 고소 과정에서 정당하게 그 피해를 인정받고 가해자가 처벌받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은 우리 사회 정의의 실현이고 그 피해자의 일상을 찾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 첫걸음이 되는 거라고 봅니다.